이번 시간에는 투인원 친환경 태양광 선풍기를 만들어볼까요? 태양광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태양광이 있을 땐 태양광으로, 어두울 땐 배터리로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핸드형 선풍기입니다. 건전지를 이용하여 거치대에 꽂으면 탁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광을 이용하여 거치대에서 빼내면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 구성으로 나무판 두 장, 각도 조절기, 모터, 프로펠러, AAM 건전지 끼우개, 목공용풀, 태양전지판, 역전압 방지 회로기판, 양면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작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개인 준비물로 AAM 건전지 2개, 색칠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제작 방법입니다. 1. 선풍기 본체의 보드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2. 본체 박스를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풀을 사용합니다. 3. 선풍기 모터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4. 뒷판과 각도 조절기를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조립합니다. 5. 배터리 케이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조립합니다. 6. 회로도를 참고하여 배선합니다. 7. 태양광 패널을 커넥터에 끼워줍니다. 8. 태양광 배선 완료 후 각도 조절기를 조립합니다. 구멍 안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9. 받침대를 조립합니다. 10.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풀을 사용해 받침대를 조립합니다. 11. 영상처럼 조립합니다. 12. 프로펠러를 모터의 심에 너무 꽉 끼게 하지 마세요. 투인원 친환경 태양광 선풍기가 완성되었어요. 건전지 끼우개에 AAM 건전지 두 개를 끼우고 스위치를 내리면 작동해요.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